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남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미래통합당 전략공천으로 전략공천되면서 부산 공천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2019년 1월부터 부산 남구 을 지역의 한일통합당원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3개월 동안 당의 명을 받아 지역구 활동은 물론이고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수십 차례 서울과 부산을 오갔고, 그리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50여일간은 조국 반대 및 사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하는 등 당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피와 땀이 채 식기도 전에 최소한의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사구팽했고요. 남구에서 어떤 활동도 한 적이 없는 이현주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 불공정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문재인 정부와 정부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지 소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의 힘입어 미래통합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렸던 민심, 특히 부산 민심이 이현주 전략공천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의 특혜, 불공정 행태를 경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홍안함을 심판하고자 했던 대의는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서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적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창궐로 인해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그리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정권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성정당인 그대 양당에는 더 이상 공정도 없고 경제도 없고 국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대 양당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헌법 가치를 신봉하면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공정과 경제라는 대명제를 목표로 출범한 신생정당인 한국경제당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미래통합당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공정의 가치와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열망하는 부산 남구 주민들과 함께 특혜와 불공정 공천의 대명사인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인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도 진검 선거를 펼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